기념일 날 좋은 사람과 맛있는 거 드시라고 외식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예? 아니, 필요 없네요. 아니, 그래도. 왜 혼자 가서 먹어? 나랑 먹으면 되지, 왜? 왜 형이랑 나랑 둘이 앉아있어. 완전 그거적인 이상한 필이에요. 아니, 여자가. 아니, 그 먹고 나서 또 가면 되지, 우리는 또. 놀러 가면 돼. 아니, 그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어머, 두 커플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예.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고번 볼 수 없게 생겼어. 뭐야. 욕반 남자일세. 밥 좀 얻어먹으려고. 예. 자, 뭐, 도전? 그냥 가벼운 걸로 하세요. 가벼운 거. 가벼운 도전? 걸로. 재밌는 걸로. 2년 전에 제 아내 생일날, 5월 5일 생일날. 아, 5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뭐 가벼워. 지금 벌써부터 슬픈. 아,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끼리 영어 이니셜로 타투를 하잖아. 막 이런 데다가. 타투를 하고. 설마. 영원히 변치 말자고 문신을 한 다음에. 30일 후에 헤어지고 레이저로 이거 지우러 다니고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이번 애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노력봉사해야 되니까 당신을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겠다 그러고 타투를 아프니까 못 하잖아. 그래서 유성 사인펜을 애들하고 가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엎드려 있고 야 엄마 사랑하고 엄마 생일이니까 너희들이 담고 싶은 메시지 대박 그림 등에다가 아빠 메시지까지 그려라. 대박. 아, 무슨 저기 조직폭력배 문신처럼 알록달록하게 엄마 사랑해 막 해가지고 여보 생일날 딱 했어. 그 미쳤어 이거 어떻게 지우려고 그래 막 이러고서는 유성이 잘 안 지워지지만 한 4-5일 지나면 결국엔 샤워하다 보면 네. 없어져요. 네. 한 이틀 지났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내가. 뭘 타? 그걸 까먹고 매니저랑 어딜 가다가 시간이 갑자기 2시간 남아서 매니저가 아 형님 2시간 남았는데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아니면 목욕 사우나 하러 가실까요? 그래서 야 귀찮은데 사우나 하러 가자. 어떡해. 옷을 이렇게 쫙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박수를 막 치고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생각난 거지. 어떡해. 목욕탕에 들어서 이렇게 걸어보니까 똥을 애들 이렇게 똥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엄마 사랑해요. 귀엽다. 아니, 엄마 사랑하는데 똥을 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똥 그리는 거 좋아해. 난 지금도 좋아하는데 똥 그래서 망신을 한번 당한 거. 아, 근데 이런 이벤트는 난 너무 좋아. 이런 이벤트 귀엽잖아요. 재밌는 거. 또. 자, 뭐 도전? 도전? 아, 김선 씨.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벤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가끔 이제 TV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 나오는 거 보면 아, 참 저거 귀엽다. 참 예쁘다. 막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 그때가 딱 10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나 보다.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이 저녁에 밥을 어디서 먹자고 이제 예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런데 가면서 뭔가 이상해, 느낌이. 그러니까 여자라는 게 촉감, 이게 촉이 이상한 것 같아. 가면서 뭔가 이상해. 근데 거기가 한강 유람선처럼 이렇게 한강 쪽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레스토랑 같은 거예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떠 있는 레스토랑인데 그래서 딱 갔는데 갑자기 딱 가자마자 플랜카드가 뚝 떨어지는 거야. 김지선 결혼해줘서 고마워. 뭐 10주년 뭐 이게 어머 어떻게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음악이 막 나오면서 누가 꽃다발을 갖다 너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리.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막 이러는 거야. 그냥 카메라가 막 와요. 어떻게 카메라? 방송 꼈구나. 방송 꼈다. 방송을 껴갖고 우리 남편이 그걸 어떻게 싸게 먹었나 한 거야. 시킨 건 그런데 제가 표정이요 거기서 좋은 게 안 나왔어요? 제가 없지. 거기서 방송에 못 쓰. 뭐야 안 치워? 내렸어요 그냥 거기서 이건 아니지. 어떡해. 결혼 10주년 당신은 나를 10년을 만나고서도 몰랐어? 나 이런 거 싫어하는 거 몰랐어? 했더니 아니 아는데 어떻게 혼나? 당신이 지난번 방송 보면서 저거 참 귀엽네? 예쁘네 했으니까 그래도 당신한테는 뭔가 그렇게 이런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거네. 뭔가 좀 해주고 싶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건 그래도 나한테 그럼 언제라도 좀 주지. 방송 연결해서 이건 아니지. 어? 가자. 어떻게?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PD가 그러는 거야. 누님 정말로 안 되시겠어요? 그래서 아니 나
나 기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나 그냥 집에 갈게. 어머. 그랬더니 네. 어떻게? 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주인이시란 분이 어떡해. 갑자기 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려고 준 건가 보다. 네. 프랭카드를 주면서 프랭카드를 그것도 추억이니까. 네, 그래도 추억이니까 그러면서 저기 내가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이건 가져가시죠? 이러면서 꽃다발이랑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어머 너무 황당해. 정말 결혼 10주년 이벤트를 완전히 저는 기분 나쁘고 저희 남편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쳤던 그런 게 있었어요. 박수가 안 나와. 근데 김시현 씨, 아니, 이선 씨 심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거는 사적인 건데 그렇죠. 왜 방송이 일적인 게 들어오냐 이거지. 방송까지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신 거야. 쟤네들 뭐 놀면서 방송하면 쟤네들 여행 가는데 저 놀면서 돈 버는데 우리는 일이잖아요. 일이잖아요. 이게 자기의 맞아. 축하할 날이 방송에 들어오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던 거지. 그렇게 이해해야지. 저는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싫었습니다. 왜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하. 20대부터 지금까지 40살 때 20년 가까이 사실 여자를 한 명만 사귄 게 아니라 지겨워. 두세 명을 사귀다 보니까 한 번에 동시에? 동시에 사귀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무슨 날이에요. 뭐 대학 그렇지. 축제라든지 그렇지. 뭐 무슨 날 특히 동시 패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런 날은 사실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받으면 우물우물 거려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총 있는 여자들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슨 날이면 무조건 아파야 돼. 늘 아파야 돼. 이게. 너무 맞았다. 그래서 늘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이 여자한테 전화와도 자신 있게 받고 저희한테 전화와도 자신 있게 받고 늘 자신 있게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늘 아파야 되는 날이 이런 기념일이야.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 정도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다 끊어야겠다. 다 끊고 정말 그나마 괜찮은 여자 하나를 사귀어야겠다 해서 사귀었어, 여자 하나를. 예, 예. 그래서 그해 이제 한 2개월을 남겨놓고 이제 드디어 나도 20년 만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명동에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는데 이놈의 병이 또 도져가지고 여자가 또 생겼네. 두 달 사이에? 2개월 사이에 여자가 생긴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한 1년 가까이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때문에 1년이니까 이제 기대했고 나도 이제 그때 기대했는데 새로운 여자 생겼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렇잖아요. 이건 뭐 정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한 달, 하루 이틀 만에 이 여자가 또 좋아진 거야. 막 좋아졌다 보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새로우니까. 그치, 새로우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됐는데 크리스마스 날 만나자는 거야. 이게 뿌리치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게 뿌리쳐야 되는데, 아파야 되는데, 이제 아파야 되는데. 이제 아파야 되는데. 도저히 나 아프다. 그냥 찾아오겠단 말이야. 아프다고 얘기했지. 어머. 그걸 못 뿌리친 거예요. 그냥 와라. 와가지고 그러면 이따가 그냥 저녁에 우리 영화나 보든지 명동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는 여자한테는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늘 순진하니까 내가 거짓말을 워낙 안 하니까 진짜 아픈 남자인 줄 알았던 거지. 당해봤어. 이제 저녁에 이제 나가자. 6시 반 정도 해서 나가자. 그래서 어떡해, 나가지. 이제 나왔지. 이제 뚝 나오는데. 이게 무슨 거짓말 같이 있잖아. 누가 왔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딱 와서 이렇게 딱 맞으신 게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야. 이게 안 당해본 사람 목사님 당해보셨어요? 목사님 혹시 야. 목사님 혹시 당해보셨어요? 혹시 이게 딱 한 게 이게 딱 나오는데 내 조카야 이렇게 된 거야. 조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카도 열받았겠다. 듣는 조카 진짜. 그러니까 얘도 황당하고 얘는 알고 있는 거지. 알지. 딱 있는데. 조카가 왜 와? 조카가 근데 오빠 그러더라고. 얘가 오빠 그러더라고. 조카가. 그 순간에 내가 머리가 그 잘 돌아가도 아무 생각이 안 나. 거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겠다.
난 처음으로 여자한테 맞아봤어요. 어느 쪽한테 맞았어? 원래 남자, 원래 여자친구한테? 이쪽한테 맞았죠. 이쪽 여자한테 맞았어요. 조카는 안 때렸어요? 조카는 뭐가 모르지. 걔는 순간이니까. 얘는 알고 있었던 분위기를 알아 있었고 얘는 못 모르고 그냥 했었던 관계니까 딱 맞고 했는데 맞으니까 맞았죠. 딱 맞으니까 네가 그렇게 씻어 그러더라고. 근데 딱 오니까 뭐 죽 같은 거 싹 뜨고 뭐 내 아프다. 아유 죽으로 맞았어요. 죽으로 맞았어요. 죽으로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방으로 들어가 아니 내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 돌을 남겨놓고 돌이 남겨놓고. 아 무서우니까 난 아니 들어가 확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뭐 들어가다 목사 이해하시죠? 이해 안 하십니까? 무서우니까 확 들어가 버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어느 쪽한테 어느 쪽한테? 다 왔어요. 둘 다. 그래서 내가 어린애를 먼저 만나서 조카 먼저 만나고 네, 만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1년 사귄 여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아, 나는 너랑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걔한테 얘기를 하니까 걔 울고불고 난리 났지. 나하고 이제 1년 사귄 여자한테 갔어. 가가지고 헤어지자. 내 잘못했으니까 헤어지자. 그런데 나는 너랑 계속 만나고 싶지만 그런 용기가 없다. 순간 내가 잘못했어. 내 평생 한 번 실수로 끝이다. 진짜?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했어. 용서를 해주겠다고. 두번 다시 일 용서를 해준 여자가 바로 우리 아내. 우리 아내.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예요? 우리 아내야. 와, 너무 말도 안 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내가 어저께 전화해서 얘기할까? 그러니까 너 죽는다. 그러니까 다석철 씨 우리 프로가 이런 프로예요. 자신의 삶을 다 얘기하는 프로예요. 프로 뭐 예전에 강심장 저리 가나. 웬일이야. 이거 정말 솔직하시다. 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형수가 그만큼 정말 소중하니까 채용님 씨도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미화를 해? 어떻게 미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번 나 사귀어 보면 태어나지 못해. 아니님이 그냥 그럼 죽을 싸우신 거예요? 죽을 싸워. 제가 볼 때 형수님이 그냥 자기 인생을 죽을 쓰셨네요. 아니 오늘 좀 와 다 셉니다. 역시 기념일에는 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자, 주리 씨. 아, 이거 누구 주지? 누구 주냐? 아, 다 너무 세. 아니, 한 사람이 한 명 보내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저 최영림 씨 못 드러내는 게 우승자가 최영림 씨예요.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어. 그래도 이거 저희 아내하고 맛있는 거. 용인 수지지구에서 최용림 씨가 별이 엄마가 아닌 다른 여성과 외식을 하시는 모습을 보신다면 사진 찍어서 저희 동치미로 제보해 주시면 저 상품권 두 배의 금액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어떡해.